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한평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 단체장들의 사법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윤행 한평 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고소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한편 국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이렇게 법정에서 소송할 때가 아닌 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항소심 하겠습니다. 이윤행 한편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언론 매체를 선거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범한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아니고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광주 전남 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현재 15명 안팎의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